네. 2019년 12월 5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와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빠른 정보, 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8시 30분에서 오전 10시까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문자와 와우밴드를 통해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루 한 종목 추천을 기준으로 장 시작 전에 발송을 하면서 자, 와우밴드를 반드시 설치하시고 따로 유료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경제TV에서 라이온 투자자 데이 이벤트를 현재 오늘만 진행을 하는데요. 12월 5일 기간 한정으로 가능하시고요. 바이오와 그리고 IT에 대한 집중 분석과 추천주를 말씀을 드리는 서비스와 그리고 스마트밴드 일주일 무료 이용권, 앞서서 얘기했던 오전 8시 30분에서 10시까지 라이브로 하고 그 다음에 와우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관리를 해주는 이 서비스를 일주일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패키지 상품으로 지금 현재 전략 상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 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네 메가 트렌드 교육 특강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시간짜리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내용 자체는 바이오와 그리고 IT에 대한 집중 분석을 같이 도와드릴 거고 거기에 종목도 조금 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 종목 집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조금은 전체적인 시장의 큰 틀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안에 내용은 요 내용 커리큘럼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거기에 2020년 핵심 종목을 공개를 하는데 손절 가능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IT와 BT, 자,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리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스마트밴드 일주일 무료 이용권.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입은 여기에 가입 안내를 누르시면 이 번호로 연락을 하시거나 또는 구매하기를 하시면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우선 오늘 시장 자체도 큰틀 안에서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뭐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는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었지만 장 후반에 다시 한번더 매도를 하면서 나가는 모습도 나타났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 가라앉아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뭐 방향성 자체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인데요. 여기 조금 제가 이게 계속 아까 바꿔놨었는데 또다시 바뀌었네요. 0.74. 자, 지금 또 0.74. 중국이나 지금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만 특히 하락폭이 조금 컸다고 보셔야 되고요. 사실 뭐 중국이나 일본 증시 자체가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시아 증시 자체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국내 증시만 유일하게 하락이 조금 더 강하게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0.39%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1.23% 하락이 좀더 컸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오늘은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가장 큰 것은 또 외국인이겠죠. 이 부분도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일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하루 만에 말 바꾸기 불확실한 국제 증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만큼 일단 미국 증시 자체가 뭐 하루 만에 자기네들도 이제 뭐랄까요? 조금 그런 위험함을 느꼈죠. 위기감을 느꼈다고 봐야 됩니다. 야, 이거 까딱하면 지수가 더 빠지겠는데, 그 정도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기대를, 미국 증시 자체에서도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일단 반등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나스닥에서도 반등은 올라왔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자, 일단은 지금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는 28,174포인트에서 하락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얼마까지 빠졌었냐면, 27,325포인트까지 빠졌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주가 반등을 통해서 주가 반등 계산기를 아침에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같이 요것도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174. 그 밑에 하단이 27,325. 거기에 대한 반등 포인트가 얼마입니까? 27,650이죠. 27,650입니다. 그러면 그 27,650포인트까지 일단은 반등이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여기까지 반등이 한번 올라왔죠. 근데 돌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주가 반등 계산기에 나오는 그런 기준 가격을 어떻게 돌파를 해야지 크게 올라가요? 여기서 강한 양봉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줘야지만 다음에도 이 시세가 또 붙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강한 양봉이 형성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여기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 일정 부분 있었고, 미국 증시도 일단은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 나타났는 거지, 말이 계속적으로 바뀌니까 투자 심리도 위축되는 상황이라는 거.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 자,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보시면, 자, 지금 8,705포인트에서 하락이 8,435포인트까지. 그죠? 8,435, 8,435. 자, 그럼 거기에 대한 반등이 8,538, 8,538포인트죠. 8,500. 자, 그렇게 보면 여기서도 갭으로 한번 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8,600포인트에 대한 저항이 그 위에는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인데, 한 번만 이렇게 이제 터치를 해서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이 자리를 또다시 맞고 빠질 확률이 높은 거고요. 또 여기서 갭으로 뚫었기 때문에 아니면 하단 자체 지지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미국 증시 자체도 아직까지는 막혀 있는 자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세적으로 넘어간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미국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왜냐, 한번 뽑고 난 다음에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음봉 한기가 크게 뜨는 것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위험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이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도 15일 날, 15일 전까지 1단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합의를 할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15일을 조금 골든 타임으로 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살펴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이 외국인 수급 유입 이후 매도 전환, 아직 아니다. 이런 건데요.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들 수급을 잠깐 보시면요. 오늘 공개방송 날이었는데, 오늘 공개방송하면서도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아, 됐다. 외국인들 들어왔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죠? 장 초반에는 지금 400억 넘게 매수를 하다가, 지금 장 후반에 지금 다시 한번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이었고, 초반에 그 매수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초반에 이 매수세를 이어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지금 현재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장 초반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유입됐던 것이 삼성전자였어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5만 원대 위로 다시 한번 붙이는 모습이었는데, 마지막에는 그런 투자 심리가 조금 부족했고요. 오히려 또 매도세로 지금 돌아서는 모습이었거든요. 거기에 기관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 방어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예, 지금 5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관의 방어선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 삼성전자를 잡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지수에 대해서 저가를 한번 잡아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가가 2050에, 2040에, 2050포인트. 이 부분에 대한 저가를 지금 잡아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자, 예. 외국인들이 매수가 오늘 들어왔다가 매도로 전환됐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도 자리는 2040, 2050포인트, 그 포인트를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지수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가 권역의 앞에서 갭이 떴던 요 자리에 대해서 지지를 한번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 하방 경직성이 좀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안에 다시 한번 반등을 조금 붙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물론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무 무기력해요. 여기 적어놨죠. 무기력하다. 지수가.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 다이나믹하게 급락을 하면 급등이 나오거든요. 각 자체가 이제 조금 이렇게 커지게 되면 그 각을 다시 이런 식으로 올려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서 이렇게 올라가진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흘러내린다는 그만큼 이제 힘이 없다는 거죠. 행보를 하다가 이제 그냥 힘이 빠져서 처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올라가더라도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그게 더 큰 문제죠. 갑작스럽게 뭔가 국제적인 정서가 변하지 않는 한 이렇게 급등하는 분보다는 천천히 이제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앞에서는 각을 조금 세워가지고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각을 이런 식으로 들어 올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여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천천히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건데, 자, 저런 이런 모습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하방 자체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경직성은 나타날 수 있지만 상방도 2140포인트 정도가 지금 막혀있는 자리다. 그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4번인데요. 젠벡스 역전 드라마. 젠벡스 역전 드라마. 세력은 존재한다. 오늘 그 공개 방송에서도 저희 그 오늘 공개 방송 참여하셨던 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정말 서프라이즈한 젠벡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젠벡스가 오늘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사실 이 젠벡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추천을 했던 추천주였기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군이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방송 나와서도 12월 4일날 지금 얘네들이 샌디에이고에서 발표한 알츠하이머 관련 임상시험학회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 얘기도 제가 지난주 방송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중에서 젠벡스를 기억하시라. 그리고 10월 18일날 이때도 젠벡스가 추천주였어요. 회원분들 추천주. 여기서도 마찬가지 10월 달에 지금 세 가지 파이프라인 중에서 췌장암, 그리고 전립선암, 그리고 임상시험학회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 성과를 이제 오늘 발표를 했던 거였어요. 거기에 대한 이슈로 지금 급등이 나왔는 건데, 사실 요 가격은 지금 이게 15,000원대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 시판이 여기입니다. 그죠? 요런 자리에요.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 자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이제 올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는 겁니다. 아,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 건데, 이게 하루 만에 지금 여기 이제 빠졌다가 오늘 지금 다시 한번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과연 일반적인 그 IT라든지 아니면 그냥 주식이었으면 이런 반등이 나왔을까? 섹터군이 제약바이오였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틱한 반등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게 오늘 변동폭만 보더라도 장 중에 마이너스 27%여서 고가가 28이에요. 그럼 오늘 하루만 이제 55%가 왔다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1억이었으면 이 저가 권역부터 1억이 5천만 원 정도 올랐다. 보면서 좀 놀랐어요. 저도. 예전에 정치 테마주 2015년도 그럴 때는 그때는 이제 상승폭이 15%였으니까 그때 서희건설 같은 게 마이너스 15% 하한가에서 플러스 15%로 될 때는 있었어요. 그때 종목이 서희건설이었는데 이런 거는 있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근데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30%거든요. 하루에 60%가 움직이는데 거기서 55%가
하루 만에 움직였는 것은 제가 아마 이런 거는 오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변토막이 상당히 컸고, 이 뭐랄까요, 제약 바이오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라고 봐요. 오늘도 공개 방송 참여하셨던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했던 게,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애증의 제약 바이오다. 애증의 제약 바이오다. 정말 이런 제약 바이오에 대한 스펙타클한 이런 변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를 쉽게 놓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사실 얼마 전에 그 저희 가족분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는 제약 바이오하고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조금 그 종목군들은 빼고 얘기해 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를 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제약 바이오는 상당히 주관적인 거고, 그렇다 보니까 어느 한편으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그냥 이게 어떤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임상이 나온다더라, 성공 확률이 높다더라, 이런 부분으로 모든 것이 다 표현됩니다. 근데 우리가 IT라든지 다른 여타의 개별적인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면 어디에 공장을 세웠는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기업이 어떤 기업과 지금 현재 납품이 들어가는데 어디 관련 기업인데 이런 거를 자세하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제약바이오는 그게 아니에요. 임상 된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이게 대중의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쉽게 꺾이진 않겠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죠. 우리가 HLB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네들이 21,800원이 7월 30일이었는데 지금 213,900원이 10월 24일입니다. 거의 지금 이 사이의 봉이 과연 몇 개일까? 이 사이의 봉이 몇 개일까?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10월 24일이잖아요. 지금 여기 7월 3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지금 100일이 채 안 되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20거래일로 따졌을 때 60봉 안에서. 61봉도 아니네요. 와. 58봉이 그냥 57거래일 만에 지금 더블, 지금 1000%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57봉 만에. 봉이 57개니까 57거래일이잖아요. 이 정도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불가능을 해냈던 게 또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봤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뇌리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제약바이오 나쁘다 해도 쉽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을 놓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욱더 이런 뭐랄까요, 꿈을 꾸는 주식들에 대해서 매기세가 쏠릴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저도 사실 이번 주하고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제약바이오만 추천해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10월, 12월 달 시장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시장 자체가 무기력해 있고 여기에서 사람들은 뭔가가 바뀌고 있는, 뭔가가 짜릿하게 올라갈 수 있는 뭔가에 대한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시점입니다. 사실 그러면 그것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은 BT, 바로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그런 생명공학 관련한 종목군들이 유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앞으로도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는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젠백스가 임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사실 이런 모습 자체를 보인다면
앞으로도 쉽게 우리가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는 이어질 확률이 높다. 과연 이 종목이 아니면, 이런 제약바이오가 아니면 누가 저렇게 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그 정도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오른 종목 분들이 2015년도, 2014년도, 2016년도 이럴 때 임상 3상에 돌입했던 기업들, 또는 이제 기술 이전을 준비했던 기업들이 하나씩 지금 터지는 시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2019년 말, 2020년, 2021년까지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성과, 일정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 최근에는 우리가 2018년도 1월 달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뭐 신라젠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이슈가 되었었다면,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은 이렇게 조금은 개별적인 부분에서 중소형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임상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반등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좀더 지켜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그냥 지금 이 지금 젠벡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보세요. 주봉 보세요. 주가가 여기서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빠져서 여기서 이걸 이렇게 돌려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전환사채도 어마어마해요. 자, 보십시오. 오늘 했던 얘기였는데, 자, 전환사채도 보십시오. 전환권 행사 찍어낸 거 보세요. 쫙 전환권 행사 롤롤 나오고, 이 밑에 미상환 전환사채, 미발행, 미상환, 상환하지 않으면 전환사채 발행 현황. 아직까지 260만 주 정도 있고요. 거기 평균 전환가액이 얼마냐? 만 원, 11,000원, 11,000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가능성 11,000원이면 여기죠. 와, 전환가격이 상당히 낮아져 있죠. 지금 젠벡스도 그만큼 전환사채 찍어내면서 이때까지 버텼던 거예요. 그런 뭐랄까요, 일종의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 주가를 좀더 올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약바이오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의 회복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이제 KMW가 반등을 오늘 했는데 5G가 바닥을 확인했나 라는 건데, 지금 KMW는 반등을 했지만 오늘 또 많이 빠진 게 지금 에이스테크 종목이 많이 빠졌었는데, 에이스테크가 지금 루머가 장중에 조금 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한쪽에서 상당한 매도가 물량이 좀 쏟아졌는데, 증권사 창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자, 오늘 기관은 샀는데요. 지금 여기 외국인이 잡혔던 물량이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 루머가 조금 돈것 같아요. 루머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반등을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투신 쪽에 들어왔던 게 매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일단 요번에 한번 무너졌는데, 이런 것도 지금 5G가 전반적인 반등이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을 조금 보실 수 있다고 보고, KMW가 이제 47,000원대에서 반등을 지금 다시 한번 더 붙이면서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앞에서 떨어졌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조금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얘기했던 것이 최소한 52,000원대인데, 52,000원대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여기를 이제 돌파한다면 56,000원 정도 이 자리까지 한번더 시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일정 부분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고가 권역이기 때문에. 또 앞에 또 떨어진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인 부분에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저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장 관심주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ENF 테크놀로지. 뭐 아시다시피 요 종목군 국산화 소재 관련 기업인데요.
실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주가는 조금 과도하게 빠진 거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주가에 대한 반등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큐리언트 이런 것들도 아토피 치료제 관련 이슈가 좀 되는 기업이거든요. 앞에 대한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기억해보자. 세 번째로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죠.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 주가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주가에 대한 변화를 기대해보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기업입니다. 자, 나무가 같은 경우에도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던 기업이죠. 주가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조금 적어요, 대신. 대신 고사양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즘 최근에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좋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좀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온 투자자 데이 한국 경제에서 어제 오늘 특별 혜택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네,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IT하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에 대한 집중 분석, 요 특강을 1시간 진행을 할 거고요. 거기에서 핵심 종목까지도 공개를 할 겁니다. 손절 건 없습니다. 장기 투자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스마트밴드 일주일 이용권도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같이 유료 회원에 대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우밴드와 문자, 와우카페 다 연락 가능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서 상품이 있으니까요. 요게 딱 전략 상품입니다. 그래서 매번 있는 건 아니고요. 요번에 게릴라적으로 시행이 되는 라이온 투자자 데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벤트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요 번호로 연락을 하시거나 또는 구매하기를 하시면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조금 우리나라 시장만 너무 무기력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바닥 권역으로 다 왔거든요. 예,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좀더 힘내시고, 지수는 2040에서 2050포인트 거기가 저가 권역이라 판단합니다. 장은 박스권 안에 있는 단계니까 좀더 힘내시면서 시장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2월 중순부터는 저는 IT도 반등이 조금씩 붙일 수 있고요. 거기에 내년에 좀더 메가 트렌드를 보일 수 있는 것이 IT하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는 계속적인 관심을 조금 가지셔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 것들 큰 틀을 기억하시면서 시장을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